조국 법무장관이 어제 취임 35일 만에 자진 사퇴했습니다. 조 전 장관은 더는 가족 일로 대통령에게 부담을 줘선 안 된다며 이 가족들의 곁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. 전영우 기자가 보도합니다. 어제 오후 2시 조국 법무부 장관은 대변인을 통해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. 오전 11시에 특수부 축소를 골자로 한 검찰 개혁안을 직접 발표한 지 3시간 만에 돌연 사퇴 의사를 밝힌 겁니다.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송구하고 감사하고 고맙습니다. 저는 이제 한 명의 시민으로 돌아갑니다. 조 전 장관은 입장문을 통해 검찰개혁의 불쏘시개였던 자신의 역할은 여기까지였다고 밝혔습니다. 조 전 장관은 특히 더는 가족 일로 대통령과 정부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사퇴 이유를 설명했습니다. 또 가족이 만신창이가 돼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개혁을 응원하는 시민 덕분에 버틸 수 있었다면서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족 곁으로 돌아간다고 밝혔습니다. 조 전 장관은 검찰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역사적 과제가 됐다며 국민들에게 마무리를 당부했습니다. 법무부 혁신과 검찰개혁의 과제는 저보다 훌륭한 후임자가 맡으실 겁니다. 더 중요하게는 국민들이 마지막 마무리를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. 조 전 장관은 취임 35일 만에 물러나면서 역대 법무부 장관 가운데 여섯 번째로 재임 기간이 짧은 장관으로 기록됐습니다. SBS 전영우입니다.